조금 전에요. 방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뭔 일인가 하고 했더니 이런 게 떠요. 그러고 저한테 보냈는데 화면에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요. 카톡 계정인데요. 카톡 계정 이름이 3프로 점 찍고 김동환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에, 3프로 김동환 전문가.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전문가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김동환 3프로 전문가. 예.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걸로 뭘 하시려는지 내가 대충 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공지 드리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출연자 분도 그렇고요. 2프로 정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계정을 파서 뭐 주식을 알려드리고 이런 일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방송을 그만할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사칭하는, 예? 저는 아주, 아,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아닙니다. 자, 이다솔 차장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이 차장님.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저 주식 잘 몰라요, 그리고. 자, 오늘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제가 네. 이제 오프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sell in may go away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해본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단 sell in may는 일단 그 네. 통계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들이고요. 네. 실제 이제 뭐 한국장이나 미국장들 역사대로 쭉 정리를 해봐서 평균값을 내보면 유독 이제 5월달에 좀 수익률이 네. 좀 나쁜 상황도 나오는데 네. 연초에는 소위 연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올해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네. 이제 실적들 이제 무시하고 좀 주가들이 반영을 하다가 예. 시장이 조금 냉정해지는 시기가 1분기 실적들을 체크하기 시작하면서 어허. 좀 냉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라 하면 소위 이제 3월달까지 결산을 해서 보통 4월 한 말 정도부터 이제 그렇죠. 5월 초 4월 말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뭐 5월 넘어가면서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예. 그때쯤 갔을 때 연초에 기대했던 어떤 기대감도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이제 좀 장이 조정을 받거나 네. 아니면 기대를 충족을 한 경우에도 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오는 게 또 4월 달, 5월 달 그럼 달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쭉 해보니까 예, 꽤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네, 5월 달이 아무튼 희한하게 그 지수의 수익률을 봤을 때 좀 그 안 좋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보통 세리메이 세리메이 하는데 네. 사실 또 그냥 이 지수만 봤을 때도 그런데 네. 또 개별주로 내려가면 네. 또 5월이 지수 좀 안 될 때도 늘 잘 되는 주식들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네. 이제 어쨌든 어떤 뭐 주독 섹터나 될 수 있는 업종들은 찾아가면서 투자의 기회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3월 달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소 연초약 가란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3월 달은 사지를 갔다가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회복한 정도고 예. 사실 아직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여전히 뭐 한 13%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 대비 연초 대비를 봤을 때는 거의 13에서 한 15% 정도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오른 게 있거나 기대감이 있었어야 5월에 팔고 떠났는데 사실 예. 올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데 연초 대비, 일마 우리가 YTD라고 하잖아요. 네. 연초 대비로는 그런데 사실 제가 아침에도 저도 이제 숫자를 보고 조금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3월 달에 11. 몇 퍼센트가 빠졌고요. 코스피가. 네, 네. 4월에 10.9%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 두 달로만 보면 0.5%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네.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야, 물론 3월 달에 3월 19일까지 사경을 헤맸으나 네. 3월 20일부터는 그렇죠. 뭔가 우왕청심한도 먹고 막 먹어가지고 와 이러고 있다가 네. 방심하다 보면 또 5월 달에 다시 사경 헤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견이 있었던 게 예. 3, 4월이 어쨌든 연간 마이너스기 때문에 올해는 세린메이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이 어쨌든 월간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5월 달에 분명히 조정 매물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오늘 그 5월의 그 첫 거래일에서는 예.
글로벌리 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아 역시 올해도 셀인 메인은 셀인 메인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있었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객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수가 어쨌든 그 3월 19일 날 거의 1430 장중에 찍고 이제 1950까지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반등이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 그 중간에 뭐 W자를 노리신 분도 계셨고 예.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전저점을 깰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셔서 있었어요. 예. 생각보다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 반등장에서 낙폭 만회를 많이는 못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수 저점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덜 먹더라도 수익이 났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연초부터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손해 봤던 거를 일정 부분 회복한 수준이 평균일 거고. 자, 이차장님, 그래서 제가 그 한 네 가지 분류로 투자자를 구분해 볼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네. 객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이제 만나실 테니까 연초에 주식 거의 풀로 담았던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죠? 네. 이분들이 최악의 경우는 네. 3월 달에 손절치고 아예 나 그만. 그렇죠. 이게 최악의 계좌고. 그죠? 맞습니다. 예. 그죠? 네. 그 두 번째는 연초부터 풀리 주식이 많았는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5% 마이너스 평균적으로. 네네. 그렇죠. 지수가 15% 맞습니다. 마이너스 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고 요 두 네. 부류가 좀 안 좋은 케이스고. 네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최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거의 없어 가지고 저도 그때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3년 4년 만에 전화 받아 야 지금 주식 사야 되냐? 그게 3월 초 중반 때 네. 그때 아주 싱싱한 돈으로 주식을 산 분들인데 아 이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쭉 가지고 있었나 그게 아니고 네네. 예를 들면 지수 1400대 1500대 사 가지고 아유 그래도 10%는 안 돼 그러고 탄 분들이 상당히 있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류는 아, 무슨 소리야 이번에 롱텀하게 내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네네. 자,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대체로 이제 그쵸. 계좌의 한 네 가지 케이스라고 보면 부분적으로 섞여 있기도 하지만 네.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약간 뭐랄까 그룹별로 되게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저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그냥 예, 어떤 예. 뭐 그 관리자의 관리를 안 받고 그냥 본인이 그 비대면을 네. 하시는 제 소위 동창들 예. 이런 케이스를 보면 예. 그 바닥에 좀 들어왔다가 예. 들먹고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 주변에도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연초부터 주식을 하던 분들은 작년에 산전수전 다 겪었던 분들이 많으시고 네. 보통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던 게 한 예. 3월 초에 한 1800 때부터 네. 문의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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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700, 1600, 1500까지 갔다가 예. 근데 또 막상 1800, 1700, 1000 이럴 때는 계속 그 매수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예. 1450 그때는 정도 가니까 안 들어왔죠, 사실. 총 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제 주변이나 저희 쪽에서 1450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간 쪽들은 좀 미리 줄여갖고 현금을 들고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아예 경험치가 높은 투자자들은 그렇지. 바닥에서부터 들어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바닥에서 풀베팅은 아니고 바닥에서 일단 진입하고 조금 더 산 거지 올라가면서 계속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따라갔는데 예. 좀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좀 적당하시게 들어오셨어도 중간에 많이 나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상당수 경우는 주식을 언제 풀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실제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제가 3월 달 네. 중순경에 저희 센터 전체를 봤을 때 거의 네.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갔을 그렇죠? 정도고 또 이번에가 또 특히 레버리지가 심했던 게 그 CFD라는 계좌가 그게 뭐예요? CFD라는 게 이제 그 쉽게 설명드리면 네. 개인이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뭐 1억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예. 1억을 증거금을 활용해서 실제 제가 포지션을 한 8억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억에 제가 주식을 포지션을 잡고서 그 보통 8억이 있으려면 8억을 다 넣어야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데 한 1억 정도 증거금만 넣고 실제 주식은 8억의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매도해서 청산할 때 네. 청산 차액만 증권사랑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었으면은 먹은 금액만 교환하는 거고 손해 보면 손실 나는 일종의 개인과 증권에서 토탈리탄 수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이제 보면은 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지만 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있는 증권사들과 수합 거래를 통해서 실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외국계 증권사의 고유 계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이제 그 주권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CFD 거래라는 게 과거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했던 거래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대주주 양도세 요건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야, 그렇게 피해가는군요. 네, 연말에 이제 대주주 이 양도세 요건을 좀 뭐 좀 피해가 왜냐하면 내가 주식은 팔고 싶지 않은데 예. 또 양도세 규모가 이제 원체 크다 보니까 양도세를 조금 뭐 돌아가는 수단으로 한 최근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아, 그것도 우리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파봐야 되겠네 CFD.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올해 연초 같은 경우가 기억하시면은 장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양도세 이슈로 CFD로 이제 했는데 원래대로면 이제 연초가 되면 청산해야죠. 다시 CFD 청산하고 본인이 좋게 보는 주식은 또 다시 주식 현물로 가져가서 계좌를 들고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연초에 좀 장이 상대로 좋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좀 더 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할 때 소위 이제 증권사의 신용 반대 매매들도 많았었는데 아 그런 건 뭐 한 10% 15% 빠지면 반대 매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금이 비율이 10%니까. 낮다 보니까 네. 사실 뭐 1억 갖고 8억의 포지션을 잡았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한 15% 정도만 빠지면 증거금이 어머 날아가는 거니까. 올인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위험하다. 그때 한참 막판 3월 18일 19일 거래 때 그 매도 창구에 특정 외국계 창구가 1, 2등으로 뜨는 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CFD 청산인데 보통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CFD 매물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뭐 정확하게 이게 CFD 매물인지 정말 외국인이 파는지는 구분할 재간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생각보다 바닥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먹은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끝까지 들고 계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이 좀 주식반 현금반 이런 정도 느낌의 계좌들은 있던 현금을 가지고서 계속 추격 매수를 따라갔었던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제 주변 계좌 중에 주식을 풀로 갖고 계셨는데 예. 그래도 이 반대 매매 담보 비율 관리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반대 매매가 나갈 것 같으면 추가적인 현금을 더 집어 넣어서 담보 비율 확대해서 일단 매매를 막고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반대 매매를 계속 막았던 분들이 계신데 그 담보 관리가 좀 됐던 분들은 거의 주식이 꽉 찬 상태에서 버티는 거죠. 버틴 거고 또 사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내가 이 주식을 굉장히 좋게 봐서 오래 들고 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거기 때문에 네. 성향상 잘 안 파시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번 장에 하락폭을 다 만회해서 양전된 분들이 많죠. 플러스된 계좌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이런 위기 국면에서 투자 많이 하신 분들도 일부러 만나보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와 주식에 완전 고수고 사실 한 달이 건너면 알만한 사람들인데도 네. 와 3월 달에 눈물에 손절 친 분들이 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손절을 친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회고담이 뭐냐면 정말 겁이 나더라. 네, 그렇죠. 그런 정도니까 네. 제가 일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이단수 차장님 그러죠. 3월 19일 날 우리는 상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야 현금 갖고 있었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3월 19일 날 만약에 막 한 5억 원씩 샀으면은 네네네. 그죠? 네. 개별 종목 중에 따블난 종목 수두룩 빡빡하거든요. 그렇죠. 야, 그 10억 되겠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손절 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네. 전체 투자자 비중에서 보면 굉장히 소수라고 봐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도로 훈련돼 있는 어떤 투자가일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대다수의 투자자가 바닥에서 풀로 베팅을 해서 1950까지 지수를 다 먹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중요하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런 수익을 못 내고 나서 4월 달에 계속 올라가니까 네. 아까 무슨 종목들 야, 이 장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막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뚝 샀는데 셀인 메이 얘기 나오니까 와 이거 5월 초장부터 이거 이렇게 또 말려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네.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의 좀 조바심이 예. 지수가 1850을 넘어가면서 나오죠. 상당히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700 중반 뭐 1800 뭐 지수 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뭐 예. 밀리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밀리고 계속 1950까지 가니까 예. 뭔가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예, 연초에 이게 빠졌던 거를 이제 못 메꿨던 분들은 뭔가 만회해야겠다는 이런 조바심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되게 극단적으로 분출된 게 원유 ETN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주식으로 못 먹었지만 제 그 관리 고객은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예.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꼭 이런 지인들은 사고가 나면 전화가 와요. 이제 살 때는 이런 방구 어떤 뭐 사도 되냐고 질문이 없다가 네. 꼭 사고가 터지면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원유 ETN을 어떤 사셨던 투자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의 자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강했냐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너무 반등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지금 따라 사기는 좀 조심스러우니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사자. 실제로 덜 오른 게 아니라 더 빠져버렸어요. 한때. 네. 근데 사실 유가가 뭐 한 20불 정도 레벨일 때는 뭐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법한 그렇죠.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라리 이거를 원유 선물로 그냥 사신 분들은 그나마 뭔가 좀 방어가 됐을 텐데. 지금 그럼 갖고 있어도 거의 똔똔 쳤죠. 네. 근데 네. 이게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품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괴리율 그냥 유가가 두 배 가면 ETN은 네 배 된다. 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접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원유 ETN을 좀 투자했던 것도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주가 사실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원유 투자 별로 안 하셨거든요. 안 하죠. 예. 근데 원유 이번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주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심리 게임이었구나.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도 어떤 이 개인 투자가들이 인버스 레버리지나 예.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왔다 갔다 하는 수급들이 몇 차례 반복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도 예. 아, 이게 지수가 1900을 넘어가니까 조금 시장의 조바심이 조금 커지고 있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조바심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가 5월장을 맞이하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뭐 이 투기판에다가 비유하는 건 저도 굉장히 안 해야 될 일인데 일단 패말린다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우리 저 설날이나 뭐 우리 저 추석 때 집안 식구들 만나서 에? 점백짜리 고스톱을 치면은 이상하게 따야 되는데 싸버리고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고 안 해야 될 때 고하고 네. 그 그러니까 폐가 말린다 그런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럴 땐 가장 큰 게 개패면 죽어라 이런 거죠. 그것도 일단 좀 쉰다. 네. 이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심리를 좀 정상화시키는 기간이 여러분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4주 전에 네. 저하고 그 방송을 하실 때 제 기억이 나는데 반등장에서 주도주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다 기억하면 못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언택트 얘기도 했고 바이오 시밀러 얘기도 했고 2차 전지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다 저 팔로우업을 좀 해볼까요? 네. 그때 얘기 한번 좀 정리드리면 제가 예. 4월 6일 때 이제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과거에 이제 장이 급락한 이후에 네. 반등하는 과정에서 예. 직전에 주도주였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됐냐 예.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예. 지수 상승을 이끌었냐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 그때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위원님 레포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때 이제 결론은 2008년장 같은 경우는 직전장의 주인공은 포스코나 예. SK이노베이션 뭐 OCI 현대중공업 같은 소위 중우장대 시크리컬 기업들이었던 데 비해서 예. 실제 2008년이 바닥 찍고 반등장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메인 섹터로 등장하면서 예.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3사가 이제 시총 2위군으로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예. 장을 이끌었었거든요. 아, 그때 그 얘기 했죠. 누가 2위가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이제 질문이 예. 그럼 과연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라는 불변의 1위 기업이 있고 예. 하이닉스라는 시총 2위 기업이 있는데 네. 과연 이번 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주도주 후보군 중에 예.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할 만한 산업이 있을 거냐? 예, 그 군으로 봤을 때 군으로 그죠? 봤을 때 그래서 그때 그 대표군으로 소개드렸던 게 언택트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렇죠. 한 축과 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그룹주 네. 시밀러 두 개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거의 50조에서 60조에 육박을 하고 예. 또 한국의 어떤 대표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 군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아니, 드렸었고 4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군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소개해드렸던 게 언택트 쪽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가 대형주군이고 네.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전자결제는 한국사이버결제 사이버결제,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단화와 같은 그 예. 전자 상거래 업체, 네. 웹캐시 같은 이제 그 맞아요. 세금 하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 소개해드렸었고 예.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그때 중소형주로 볼만한 게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예. 삼천당 제약 같은 군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군들이 이제 제 이번 장을 좀 주도했는데 실제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보면 아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다솔 차장이 본인이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속 선상에서 과연 이런 테마들을 이런 시총 2위를 회복할 수 있는 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트리트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이 장이 이번 같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과거 역사적인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직전 주도, 그러니까 장의 조종폭이 작으면 예. 직전의 주도주가 조종을 덜 받다가 네. 다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대장주로 치고 가게 되는데 네. 장이 어떤 일정 수준의 그 하락을 벗어나게 되면 예. 거의 좀 세판이 짜진다고 할까? 그렇죠. 그런 세판이 짜지는 흐름들이 과거 예. 반복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요런 요번 장에서 요런 걸 한번 복기하셔서 다음에 또 어떤 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정리해 드리는데. 예. 일단 저희가 4월 6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코스피 종가가 1791이었고요. 네. 코스닥은 597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8% 상승했고요. 예. 코스닥은 한 달 동안 7.5% 정도. 그러니까 6, 7% 올랐네요. 한 6에서 7% 예.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0.5%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4월 6일 날 종가에 삼성전자 사신 분은 오늘 무조건 오늘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오늘 네. 빠진 것까지 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 빼더라도 거의 똔똔 쳤네요. 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5%. 와.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주도주였던 테크 대형주가 반등장의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팅을 하신 분들은 사실 예. 이번 반등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그러네. 거고요.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주식들이 예. 그 소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예. 집중적으로 이 기간에 매수하셨던 운동의 대상이었잖아요.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언택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같은 기간 동안 15% 정도 네. 상승을 했고요. 예. 대형 초대형주예요. 네, 이게 지금 네. 시가총액 4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네. 4위 기업이 15% 올라서 네. 코스피가 5.8% 오른 거 대비 거의 3배 정도 그러네요.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기준이에요. 3월 20일 기준이 아니고. 네, 4월 그죠? 6일 종가 기준으로 5월 4일 종가인데 예. 카카오는 동기간 동안 16.2% 비슷하네요. 정도 올랐고요. 네. NC소프트는 빠졌습니다. NC소프트는 네. 마이너스 8% 기록해서 네. 언택 3사로 봤을 때는 플랫폼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고 게임은 안 좋았고 게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시세를 좀 토했고 네. 그래서 플랫폼 쪽들이 상당히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바이오 시밀러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 같은 기간 동안 16.5% 그것도 비슷하네요. 15.16% 예. 이 주식이 이제 시가총액 3위 기업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리딩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예.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들은 좀 미리 올랐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예. 조금 심심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뭐 전날 상한가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나오면서 상치고 예. 했던 것들이 반영이 돼서
셀트리온이 -2.6%였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였는데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에 대형주가 뭐 상한가 쳤던 걸 대비하면 그러네요. 그 사이에 계속 블락딜 매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 한 1, 2주만 더 연장을 하면 판세가 완전히 사실 3월 19일 바닥부터로 하면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뭐 탑티어에 있는 그렇죠. 상승률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한 50조 후반 60조 원짜리였는데 예. 오늘자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58조입니다. 59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당시에 뭐 한 30조 원짜리였는데 네. 현재 37조가 어허. 됐고요. 네이버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6조 정도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언택 3사를 합치면 현재 시가총액이 62.6조가 돼서 넘어갔네요. 하이닉스 시총이랑 역전이 됐고요. 바이오 시밀러 3사도 합치면 7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반등장에서 이제 언택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의 대표 기업들이 예. 우리나라 시총 2위인 하이닉스를 이제 상당히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근데 지금 증권 쪽의 전망들을 보면 삼성 바이오 시밀러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비싸다는 사람도 꽤 많이 생기던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이버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좀 뜯어보면 예. 일단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비틀을 했고 예. 특히 이제 기존의 네이버 하면 그냥 광고 만 떠올리던 회사인데 예. 이번에 실적을 좀 리딩했던 부분들이 쇼핑 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쪽에 쇼핑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북미 쪽의 웹툰 사업에서 그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매출이 거예요. 올랐었고 예. 또 일본의 라인이 적자가 좀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를 대표하던 광고가 성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예. 뭔가 기존에 네이버가 하고는 있었지만 뭔가 아직까지 주류 느낌은 아니었던 산업 서비스 군들이 이번 1분기 일제히 올라오면서 네. 뭐 얘네들이 계속 성장해서 언젠가 광고 사이즈만큼 커지면 과연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게 될까 네. 이런 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는데 최근의 트렌드들을 보면 카카오도 쇼핑이나 뭐 컨텐츠 트래픽이나 뭐 비즈톡 광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트렌드들이라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국면들이 네.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맞이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의 관심사는 예. 이제 언택 섹터가 하이닉스 총은 따라잡았는데 과연 언택 대표주 중에서 단일 종목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역전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거냐. 와.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하기야 한 종목이 계속 빠지고 한 종목이 그 종목이라는 게 지금 시총 기준으로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한 종목은 추세적으로 빠지고 한 종목은 네이버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네이버 입장에서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다고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33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뭐 두 배 정도 가면 예. 66조가 됩니다. 두 배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 네이버 주가가 현재 이제 19만 9,020만 원 정도인데 예. 만약에 네이버가 뭐 몇 년이 됐든 향후에 40만 원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그러면 언젠가 네이버가 하이닉스 제끼고 2위 업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 지금 언택 상황에서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사실 그냥 섹터로서 하이닉스 역전한 거 정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이제.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판단은 뭐 결국 각자의 영역이긴 한데 어찌 됐건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이 되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소위 언택 관련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유리한 비즈니스가 된 거는 네.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언택 쪽이 계속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예. 뭐 그런 기준을 놓고 좀 지켜보시면 예. 조금 뭐 이해하시 편할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37조 정도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삼바로도 여기서 만약에 뭐 어닝이 뭐 두 배 된다거나 혹은 밸류에이션이 확장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육박할 수 있는 위치로 갈 텐데
삼바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증설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회사는 제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3공장까지 돌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향후 어느 정도 캐파까지를 계획하고 있냐에 따라서 예. 잠정적인 매출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바로 같은 경우 향후 회사가 어떤 증설 계획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요동칠 수 있어요. 증설 계획이 진취적으로 나오면 주가 상승 모멘텀입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자신감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도 뭔가 포캐스팅을 하고서 물량을 늘릴 텐데 그렇죠. 무턱대고 자기가 채울 수 없는 물량들을 늘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카우로서 CMO 물량을 맞습니다. 더, 네네. 예, 그러니까 위탁 생산해서 네. 글로벌 제약사에 납품하는 그거가 그건 안정적인 캐시카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시밀러의 네. 추가적인 네네. 파이프라인 이게 바이오에피스의 시밀러 밸류에이션은 사실 뭐 앞으로 더 제품 나와야겠지만 뭐 어느 정도 좀 뭐 기업까지 좀 녹아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에피스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더 허가를 받거나 네. 아니면 CMO 비즈니스를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쉽게 이해하시면 어느 국면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과거에 이제 2006년에서 7년 갈 때 그때 네. 이제 시장의 가장 대표 대장주 중에 하나가 OCI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OCI가 소위 태양광 시대가 열리면 네. 폴리실리콘이 이제 주류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계속 이제 그 시장에서 뭐 목표주가 100만 원 나올 때까지도 계속 시세가 갔었는데 그 네. 당시 OCI가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갔었냐면 공장 증설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한 1공장, 2공장 돌리다가 네. 3공장을 증설 발표를 하니까 네. 시장 상황이 좀 보수적이면은 오 저게 오히려 증설 발표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확률이 반반인 게 네. 무리한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예. 이 공장 할 때 주가가 매출이 이만큼인데 예. 3공장까지 다 돌아가면 이 회사의 잠재 포텐셜 이익은 뭐 이만큼 늘어나겠네 하면서 예. 호재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OCI 그 동양제철화학의 투자 분위기는 그냥 증설을 발표하면 공장 다 돌아간다. 영업 레버리지 계속 쓴다. 네, 영업 레버리지 계속 늘어나서 이게 지금은 3공장이지만 뭐 향후 태양광 캐파 이만큼 가정했을 때 이게 뭐 4공장, 5공장까지 갈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이클이 꺾이면서 사실 그때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장기간 지금 OCI가 한국에선 태양광 산업 접었잖아요. 그렇죠. 고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이런 성장주 투자는 사실 항상 위험성이 있는데 네. 어찌됐건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시총 관건은 과연 회사가 증설. 계획하고 있는 캐파가 4공장까지는 대충 시장에서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될 거냐가 관건이 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후보군 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2차 전지하고 5G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군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2차 전지 쪽이랑 5G 군들 같은 경우는 예. 그 LG화학 같은 경우가 한 10% 중반대 정도 상승했고요. 올랐고. 예. 삼성 SDI도 한 10% 초반대 정도 상승해서 예. 예. 시장 반등보다는 어쨌든 그러네요. 의미 있는 상승을 이뤘고요. 하이닉스보다는 월등했고. 네네. 5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시총 2위를 할 수 있는 군들 언급했었는데 그렇죠. 요번 코스닥 반등은 거의 바이오가 주도했습니다. 어허.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뭐 치료제들, 네. 키트 관련주들, 예. 그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들 이런 쪽들에 거의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에서는 이제 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그 바이오거나 언택트거나 요 두 가지 정도가 집중이 돼서 5G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못 보여준 것 같고요. 그 개별 종목 중에서 얘기 나왔던 종목들 조금 한번 살펴보면. 언택의 중소형주군이 있는 그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가 네. 한 달 기간 동안 1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다나와가 4.3% 예. 웹캐시가 23% 정도 상승해서 예.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승보다 좀 그 높은 좋았네. 상승률을 보였고요. 예. 시밀러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한 달 동안 43% 정도 아 역시 바이오였군요. 예. 예. 3천당 제약은 -3%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다시 4월 6일로 돌아간다고 하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테크 대형주를 샀던 것보다는 네. 새롭게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었던 언테카 시밀러 쪽으로 포트를 집중했던 것이 이 한 달 수익률 동안에는 기간으로는.
더 좋았던 전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그러면 5월에 대한 대응은 이다솔 차장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